이 아름다운 봄입니다. 그렇죠? 아, 여러분, 설악산으로 쫙 들어오니까 벚꽃이 활짝 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아, 요즘 우리가 치유, 그럴 때, 치유라고 얘기합니다. 할 때, 치유라는 말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영어로 요즘 사람들이 사용하기를 힐링이라고 그럽니다. 힐링, 그러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못 가는 게 있는데, 뭐예요? 힐링, 여행이란 게 많이 있었습니다. 아, 힐링 여행은 여러분 보통 여행하고 좀 달라요. 그렇죠? 어떻게 가는 것이 힐링 여행이에요? 자연이 아름다운 곳. 그렇죠? 자연이 아름다운 곳에 아주 편안한 여행을 가는 것. 왜 힐링 여행이라 그러면서 자연이 아름다운 곳으로 갈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병원에서 열심히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치료. 치료하고 치유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예, 이거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치료라는 말은 우리 의사들이 처치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치료, 그러면 트리트먼트입니다. 트리트먼트. 치료는 힐링이 아니에요. 치료는 예를 들어서 고혈압 치료. 그러면은 그 치료로는 뭐가 안 돼요? 치유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고혈압 약으로 고혈압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고혈압이 치유가 됩니까? 안 돼요. 모든 치료는 치유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치유가 안 돼요. 그건 치료만 돼요. 그래서 항암 치료는 암을 치유하는 게 아니고 암을 치료하는 거예요. 예. 네. 자, 고혈압 치료. 그러면 그 치료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 말은 치료로는 죽을 때까지 뭐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치유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네. 그러면 치료하고 치유의 근본적인 다른 점은 뭐예요? 뭐 때문에 치유가 될 수도 있는데, 치료를 해봤자 치유는 안 돼요. 그럼 왜 그래요? 그렇죠. 원인이 문제입니다. 그 질병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바로 원인이 없어지면 치유가 됩니다. 예. 네. 근데 고혈압 치료는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계속 혈압만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당뇨 치료, 약물로 치료한다. 절대로 치유 안 됩니다. 왜? 원인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예. 네. 그 치유라는 것은 원인을 제거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치료는 안 했는데 뭐만 했다? 원인을 제거했다. 네. 여러분, 옛날에 자 어디 다쳐서 상처가 났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요즘은 뭐라 부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징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빨간 거 그거 바르면 치유가 돼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치료를 하면 치유가 되는 줄 알아. 아까징끼 치료를 하면. 그 아까징끼 바르는 거는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소독하는 거야. 병균을 죽여. 여기 이제 상처가 났으니까 그 상처 속으로 병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병균이 들어가면 안 나와요. 이게 이제 염증이 생기고 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염증 안 생기도록 곰지 않도록 하려고 그 염증 생기고 곰는 이유는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네, 병균이. 그래서 그 아카징기로 또는 과산화수소로 그 병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균만 자,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오늘도 소독하고 또 내일도 소독하고 모레도 또 소독하고 그러면 점점 날짜가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암으로 붙어요. 이 암으로 붙는 것이 자연 치유예요. 예. 네. 그렇죠? 암으로 붙는 거는 우리 의사들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치유는 무선적으로 일어나? 자연적으로 일어나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옛날부터 사람 몸에는 치유력이 있구나. 자연 치유력이 있구나. 왜? 우리 의사는 그 암으로 붙일 수가 없어요. 우리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소독 치료. 그래서 병균이 자꾸 어저께 소독했는데 오늘 안 하면 또 병균 들어가니까 오늘도 소독해주고 내일도 소독해주고 하다 보면 상처는 어떻게 저절로 치유돼 버려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잘 알죠. 어? 내가 의사인데 내가 아무로 붙게 한 건 있어 없어. 없는데 이 상처가 저절로 암으로. 그래서 우리 의사들 생각에 우리 인간의 몸에는 이 자연 치유력이란 것이 있구나. 우리 의사는 치유할 수 없는데 이 자연 치유력이란 게 있어서 그래서 이게 암으로 붙구나. 지금도 요새도 상처가 났다고 해서 우리 의사들이 어떻게 그거를 암으로 붙도록은 못해요. 우리 의사들이 해줄 건 뭐밖에 없어? 찢어지면 어떻게? 꼬매줘. 꼬매준다고 암으로 붙는 게 아니에요. 암으로 붙는 거는 우리 의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의사들은 암으로 붙는 것을 방해하는 병균만 붙지 말라고 자꾸 소독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상처는 저절로 암으로 붙죠. 암으로 붙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상처가 났을 때 우리 피부 밑에서 새로운 새 피부 세포가 올라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 화상을 입어도 화상을 입어도
자, 흉터가 자연적으로 생겨. 그래서 또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 그 흉터가 점점 어떻게? 세월이 갈수록 흉터가 없어져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한 2, 3년 지나면 깨끗이 옛날 피부가 돼 있어. 이런 거를 자연 치유라고 합니다. 자연 치유. 여러분은 이때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많은 환자들은 치료를 하면 치유가 되는 것으로 어떻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치료로는 절대로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해서 암에 걸리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원인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거 이 중요한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요게 암세포예요, 암세포. 암세포고, 요 하얗고 동글동글한 이 세포들을 T세포라 그럽니다. T세포. T세포. 여러분 몸 안에는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습니다. 적혈구는 뭐 하는 세포예요? 네, 산소를 운반해주는 피속에 있는 세포고, 백혈구는 우리가 여러 종류의 백혈구를 통틀어서 면역세포라고 부릅니다. 면역세포는 외부로부터 침투한 병균들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와 이런 것을 싸워서 죽여서 우리 몸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또 우리 몸 안에서 생긴 암세포도 죽여서 그거를 완전히 치유해버리는, 그러니까 이 면역세포들이 무슨 세포예요? 치유하는 세포예요. 그 면역세포 중에 이제 병균을 책임지고 잡아먹는 면역세포도 있고, 자, 우리 한번 좀 봅시다. 자, 요게 병균입니다. 병균. 요거는 요게 백혈구 중에 T세포는 아니에요. 얘들은 암세포는 못 죽여요. 얘들은 이 기술이 뭐냐면 손을 쫙 내밀어요. 이렇게. 그래서 병균이 있는 쪽으로 쫙 이걸 내밀어가지고 쫙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겨서 어떻게냐면 병균이 세포 표면에 오면 이게 함정이십니다. 아가리가 탁 벌어져요. 벌어지면서 이 병균들을 이 아가리 함정 속으로 빨아들여. 그래가지고 이 함정이 닫혀요. 그래가지고 속에서 이 병균을 죽여버려요. 암세포는 이래가지고는 안 죽어요. 자, 근데 이 T세포라는 T세포라는 이런 동글동글한 백혈구들은 암세포나 바이러스들을 발견하면 특히 암세포들을 죽이는 일을, 특별한 일을 하는 이런 T세포.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T세포입니다. 그래서 내가 암에 걸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T세포가, T세포는 뭐 하느냐면, 이런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암 환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상구 박사 몸 안에는 암세포가 없느냐? 천만의 말씀,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점은 우리 모두 다 같이 암세포가 몸에 있어. 몸에 있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점은 뭐게? 제 몸 안에서는 이렇게 해서 자 암세포가 생겨났다 하면 아, 이 T세포들이 암세포 있는 쪽으로 막 몰려와요.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T세포가 이렇게 모양이 변하면 돼. 이렇게 넓적하게, 길쭉하게. 모양이 변하면서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 쪽으로 쫙쫙 뿌려줘요. 뿌려주니까 암세포가 둥그스름하던 암세포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납작 쪼그라져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이거를 자연항암 물질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둥그스름하던 암세포가 T세포가 이렇게 공격을 해서 이렇게 암세포가 죽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의 몸에서도 옛날에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깁니다. 매일매일 생기지만은 다 여러분처럼 암 환자가 되지는 않는데. 그 여러분들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이거 잘 해왔습니다. 잘 해오셨어. 잘 이거 잘 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 암 환자가 아니었어.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러면 내가 암 환자가 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아, 매일매일 내 몸 안에서 생기고 있는 이 암세포를 죽이지, 뭐예요? 못하게 됐구나. 그게 원인이에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왜 내 몸 안에서는 옛날에 내가 어릴 때, 더 젊었을 때, 이렇게 매일매일 내 몸 안에서 암세포가 생기기만 했다 하면, 나의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몰려가서 이 암세포를 죽여버리던 이것을 못하게 된 사람이 암 환자가 되는 거다. 이 말이. 원인을 알아야 돼. 재수 없어서 암 환자가 된 게 아니야.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원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원인을 여러분이 알아서 원인을 제거해 주면 어떻게 될까? 치유가 되죠. 그렇죠. 아, 나의 T세포가 왜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됐을까? 그렇죠. 이거를 아는 것이 원인을 아는 거죠. 그러면 이 원인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자, 옛날에는 이런 암세포가 내 몸에 생겼다 하면 이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몰려가서 암세포를 죽였는데 왜 지금은 못 죽일까? 아를 알려면, 즉 내가 암 환자가 된 원인을 알려면 내가 옛날에 건강할 때 나의 T세포가 어떻게 암세포들을 죽였
죽일 수 있었던가, 그것부터 알아야죠. 그래서 그걸 알면, 아, 그게 안 돼서 그렇구나. 그러면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제 이거예요. 이래서 원인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알았다. 내가 왜 암에 걸리게 된 줄을 이제는 알았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아시게 되면 그 원인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제거하면 자연 치유는 그 원인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첫째, 암 환자들은 이렇게 암세포가 생겼을 때 이 T세포들이 이 암세포들을 찾아가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게 안 된다. 왜? 이 T세포는 우리 몸 구석구석에 다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췌장에 암이 생겼다. 그러면 췌장 쪽으로 쫙 몰려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까요? T세포들이. 그렇죠? 나도 모르는데. 그리고 누구도 몰라요? 의사 선생님도 모르는데. 자, T세포가 저 밑에 발바닥에 가 있던 T세포가 췌장까지 오는데 예, 이동하는데 거리가 꽤 돼요. 그러면 T세포가 이동을 하려면은 이 T세포가 이동을 하려면은 T세포에게 뭐가 공급이 돼야 돼요?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돼. 그렇죠. 네. 자동차가 이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이 에너지가 부족하다. 네. 그 에너지는 뭘까? 그리고 여러분이 보세요. 그런데 이게 에너지만 있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췌장이라는 데가 어딘지를 어떻게 알아야 돼. 그런데 T세포가 췌장이 어딘지 알까요? 몰라요. T세포는 췌장이 뭔지, 간이 뭔지, 여러분. T세포들은 의사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암세포가 생긴 곳으로 T세포가 이동을 해옵니다. 뭐, 내비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내비가 있어도 여러분, 내비가 있어도 뭐를 입력을 해야 그 위치를 찾아갑니까? 주소를 입력해야 돼요. 그러면 T세포라는 자동차 내비의 그 주소는 누가 입력했을까? 그리고 내비는 뭐가 조정, 무엇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까? 예, GPS 그 인공위성의 신호에 따라서 가요. 자, 여러분, 우리 몸 안에 T세포라는 이 자동차들은 그게 내비가 붙어 있는데 이 T세포를 움직이는 위성들의 정체는 뭘까요? 그건 인간이 쏘아올린 위성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자동차에 붙어 있는 그 내비, 거기에 내비 위성들이 어떻게 탁탁탁탁 우리가 주소를 입력 딱딱 하면 그게 인공위성으로 가서 인공위성에서 어떻게 걸로 가려거든 지금 여기서 500m 이후에 좌회전 하라 뭐 그리고 이렇게 자꾸 지시를 하잖아요. T세포는 무엇에 지시를 받을까?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저 뭐 암세포 생기면 T세포가 간다며? 그러지 말고, 그 T세포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왜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암환자예요. 또 다른 병도 마찬가지. 근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T세포들이 암세포들을 찾아가서 이동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에너지가 공급이 안 돼. 그 힘이란 게 뭘까?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안에는 이 유전자라는 것이 깔려 있어.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 그래서, 자, 여러분. 요 빨간색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근데 이 유전자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꺼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착 켜져야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요. 그러면 요 T세포 안에 유전자가 이렇게 딱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T세포처럼 지금 암세포에 아주 가깝게 접근하는 순간 이 꺼져 있던 빨간색 유전자가 어떻게? 짠! 하고 켜져요. 켜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조그맣은 T세포가 예, 네, 길쭉 넓적해져. 이렇게. 자, 쫙!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유전자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켜져서 생산을 해요. 그래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니까, 예, 네, 본래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건강해 보이는 암세포가 그냥 폭삭 주저앉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기기만 하면 그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이동해서 그 다음에 그 안에 꺼져 있었던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탁 켜지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게 되면 그거를 암세포에 뿌려주면 저렇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누구한테 가서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예, 네,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분 T세포들이 그거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암세포가 자꾸 늘어나서 덩어리가 되고 커지고 예, 퍼지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이 유전자가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된 것은 이 유전자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T세포 속에 있는 이 유전자가 켜지지가 뭐예요? 안아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려면 뭐를 받아야 돼?
힘을 받아야 돼. 에너지를. 아. 여러분. 자. 이게 뇌세포로,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라면, 이 노란색 유전자는, 아,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아, 기쁘게 해주는 물질이야. 아, 그런 유전자예요. 엔도르핀. 여러분이 오늘 이제 다, 아, 여기, 우리, 이 설악산으로 들어가는, 국립공원 들어가는 이 길에 탁 들어섰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우와! 그랬죠. 어. 근데 아마 우와! 안 한 분도 계실지 몰라요.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우와! 뭐 때문에 와 그랬어요? 이야, 벚꽃 터널이 그렇죠? 이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그런데 왜 벚꽃 터널을 보고 와 그랬어요? 와, 뭐 여성분들은 어마어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왜 와, 어머 해요? 그것은 엔돌핀이 나왔어. 엔돌핀이 나온 이유는, 생산된 이유는 뭐게? 엔돌핀,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가 뭐를 받아서? 힘을 받은 거예요. 힘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힘은 무엇 때문에 받은 거예요? 벚꽃이 어떻게 지금 만발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아름답지 않았다면 힘 받아요, 안 받아요? 힘 안 받아요. 응. 와,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멋있어. 그러면 힘은 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름다움으로부터 오는 거야. 힘 빠지게 하는 건 뭐예요? 더러운 겁니다. 그건 아름다움의 반대예요. 그렇죠? 나 더러워서, 더러워서 하면 무슨 말이 자연스럽게 그냥 뒤따라 나옵니까? 나 참 더러워? 죽겠네. 죽겠네는 뭐예요? 유전자 꺼지네, 이 말입니다. 네. 더러운 것을 내가 알면 아름다움으로부터 얻은 힘을 막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힘을 우리가 흔히 기라고 그래, 기. 그래서 너무너무 더러운 꼴을 당하면 뭐 막힌다고 그래요? 기가 막힌. 그러니까 힘은 어디에 있는 힘이에요?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 네. 이 유전자가 너무너무 힘을 받지 못하면 너무너무 더러운 꼴을 뭐예요? 많이 보면. 유전자 꺼져. 예. 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힘은 우리가 힘은 뭐가 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아무거나 알면 그 힘이 아닙니다. 뭐를 알아야 돼?
이야, 이거 정말 아름답다는 것을 알 때, 아름다움을 알 때 힘이 되고, 더럽다는 것을 알면 뭐예요? 그거는 힘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는 꺼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 아름다움을 알 때 우리는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을 받는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알면 힘을 받을까요?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 뭐요? 이야, 한마디 한마디 받아, 어떻게? 참 맞는 말이네. 무엇을 알면? 이야, 이게 틀리네. 내 유전자, 내가 병이 든 이유는 그 힘이 어떻게? 그 힘을 못 받아서 유전자가 올바로 작동을 못해서 그러네. 내가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더러운 꼴을 뭐요? 넘으면 자, 여러분 특히 여러분 배신당했다. 그렇죠? 그 정말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기가 막혀 죽겠네. 그럴 때 유전자 다 꺼지는 거예요. 네. 그 우리는 그냥 정신적으로만, 심리적으로만 타격을 입었다. 그러지만은, 심리적 타격을 입으면, 여러분의 뇌세포에 있는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그 심리적 타격 때문에 기가 막혀서 에너지를 못 받아서 꺼져버리고 동시에 여러분의 T세포에서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에너지를 못 받아서 어떻게 꺼져버려서 암세포도 죽일 수가 없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내가 암에 왜 어떻게 걸렸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알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응.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벚꽃 하루 종일 보면 나. 아시겠죠? 이 푸른 하늘, 맑은 공기. 그래서 그 미세먼지 뿌연 속에서 그 어떻게 꽃피어 있는 꽃도 잘 안 보이고, 어? 그러나 공기 너무 나쁘다. 그래서 유전자 다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힐링 여행은 어디로 간다고요?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그곳이 어디냐? 바로 설악산이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왜 박수 쳐요 지금? 박수치는 말도 안 했는데. 엔돌핀 유전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켜졌어?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뭘 받았어요? 힘을 받았어. 왜 힘을 받았어요? 이야, 강의를 들어보니 이제 내가 원인을 알았고, 원인을 알았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뭐예요? 힘을 받는 것이다. 이제 힘 받는 방법도 이제 배워갈 것 같고, 야, 이제는 살 길이 뭐요? 보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처음으로 그동안 투병 생활 하시다가, 그동안 약물 치료를 하시다가, 수술 치료를 하시다가, 방사선 치료를 하시다가, 그 치유도 되지도 않는,
여러분, 항암 치료한다고, 방사선 치료한다고, 수술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가 켜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예, 네, 그 치료 과정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유전자는 어떻게 더 꺼져 버리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항암 치료라는 것은 치료를 할 때는 무슨 뭐 조금 암이 줄어진다 뭐 이런 호전되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뭐예요? 치료 받고 나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해도 6개월 얼마 후가 되면 뭐예요? 다시 나빠졌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원인은 전혀 손을 대지를 않았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전혀 원인에 대해서 이해한 것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는데 힘이 될 리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힘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힘. 힘이라고 할 때 한자로 힘력 또는 뭐예요? 기. 특히 무슨 기? 생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생기가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생기가 넘치게 되면 꺼졌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켜지죠. 힘을 받아서. 자, 이런 가장 근본적인 지금 치유의 길로 지금 이 시간부터 들어서신 것을 축하드리는 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건강한 사람일수록 이제 촥 서울서 이렇게 촥 들어와서 와 정말 아름답구나 하면 유전자들이 다 켜지는데. 혹시나 여러분 중에 질병 그 자체에 여러분이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너무 그냥 디프레스 그냥 눌려가지고 우울증 비슷하게 걸리면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들도 어떻게 다 같이 꺼져버립니다. 그런 이제 우울증 상태에 들어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 봄에도 이렇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뭐 때문에 그래요? 병에 대한 두려움, 내가 정말 나을 수 있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오는 그 생기, 그 힘이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절. 우리가 아름다움으로부터 힘을 받지만, 아름다움, 미, 그렇죠? 힘 받지만. 또 어디로부터 힘을 받아요? 자, 우리가 진실을 알았다.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이제 내가 어떻게 암에 걸리게 된지 진실을 뭐요? 알았다. 알게 되면 뭐요? 길이 보일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깨닫고 그거를 알게 될 때 그 진실 속에 힘이 그래서 진실을 아는 것이 힘이다.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진, 그 다음에 선.
선을 알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감사하다. 그렇죠? 감사하다. 아,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면 엔돌핀 유전자 켜져. 켜지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T세포 속에 암 환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도 켜지게 된다. 네. 그래서 감사를 알 때, 선을 알 때, 아, 내가 힘을 받겠네. 자, 그러면 선으로부터 오는 힘을 꽉 막아버리는 게 뭐예요? 선의 반대. 악이죠. 여러분이 너무너무 악한 일을 당했다. 할머니가 이 정말 이쁜 손자가, 손녀가 있는데, 어느 날 딸이 전화를 했어. 엄마, 지금 납치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할머니가 어떻게 되는 거죠? 기절하는 거죠. 예. 너무너무 악해. 그러면 전화통 붙들고 뭐예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귀가 꽉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길을 막는 것이고, 선은 어떻게? 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 당할 때도 기절 당해야 하나요? 그것도 악한 거고, 예. 너무너무 자기가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게 되면, 주로 배신은 뭘 어떻게 당해요? 거짓말, 사기.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기를 쳤구나! 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은 생기를 주고, 그렇죠? 거짓은 길을 막아요. 그리고 아름다움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받는데, 예, 너무너무 더럽고 안 있고, 그렇죠. 그럼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과정을 다 지나가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네. 참,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참, 이, 지금 이 세상이 다 유전자 꺼져가기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 코로나에다가, 뭐, 정치에다가, 뭐, 이런, 저런, 그냥 듣고 보는 게 전부 뭐예요? 아, 더러 죽겠는지. 예,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데는 유전자, 기가 막히는 일에는 일체 신경을 어떻게 끄시기 바랍니다. 예, 의도적으로 신경을 꺼야 돼요. 예, 괜히 테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저 더러운, 예? 이러면 여러분 치유에 완전히 방해가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뭐의 치유입니까? 치료? 기, 힘. 힘. 진선미로부터는 이 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뉴스타 센터의 로고가 이겁니다. 요건 뭘까요, 요거? 요거 유전자 모형입니다. DNA 유전자. 이 유전자에게 뭐가 온다? 빛이 온다, 빛이. 빛은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3색의 빛이 온다. 무슨 무슨 빛이다? 진, 선, 미로부터 빛이 와서 이 유전자를 켜준다. 여러분. 그래서 이 뉴 스타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깨달음입니다. 아, 알아야 돼. 아는 것이 뭐예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알고 깨달아서 그 원리를, 그렇죠. 그 원리. 그래서 이 자연 치유력은 우리 인간의 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진선미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힘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안 낫겠습니까? 자연 치유력, 이게 힘입니다. 힘, 그렇죠? 이 힘을 자꾸 뭐요? 받지 않고 자꾸 기가 막힌 생각만 계속하면 여러분은 그냥 여기 오셔가지고 건강식만 하고 운동만 하고 맑은 공기 마시고, 예, 네. 그렇죠? 뭐 그거 할 뿐이지 뭐 제일 중요한 뭐는 안 받고 있는 거예요? 힘은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생기. 생기가 이 우리 뉴스타트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빠지면 뉴스타트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빠지면 뉴스타트는 결국 뭐밖에 안 돼요? 식이요법, 운동요법, 뭐 요법밖에 안 돼요. 그런 거 가지고는 이런 강력한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것도 물론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식이요법 차원, 운동요법 차원, 맑은 공기 치료법, 뭐 물 치료법, 그런 식으로 여러분 텔레비 보거나 뭐 유튜브 들어가면 이런 거 세별 있습니다. 뭐를 먹어봐라, 뭘 먹어봐라. 뭐 이 생기로 그 힘으로 치유된다는 것을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힘은 우리 몸 속에,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힘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T세포에 유전자, 꺼져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중요한 유전자를 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유전자가 켜지는 그런 방향으로만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기를 강력하게 받으시는 분들은 식이요법이 뭐 그렇게 철두철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도 없고, 아, 그러면 아무거나 먹어도 되겠네. 그러지 마세요. 예. 예. 이 음식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힘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생기.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연 치유력. 자연 치유력. 그래. 자연 치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 치유. 자연 치유는,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자연 치유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이 자연 치유력은 뭐 속에 있다? 네, 진선미 속에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그런 거 있을까요? 진선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이거, 그러면, 그래, 그거는 진실하지. 진실한 것 중에서 제일 진실한 것이 이거지. 또 이거, 그러면 그것은 선한 것 중에서 가장 선한 거지.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뭐예요? 아름다운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그것이지. 그것이 뭔가요? 그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겁니다. 예. 네.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 뭐, 누구나 사랑하다가 또 고생을 해가지고, 이 대답이 선뜻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 사랑은 무엇에 불과하구나? 눈물의 씨앗에 불과하구나. 이 사랑이란 게, 오히려 안에 섰더라면 더 좋았구나. 그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거 많잖아. 요즘 여러분, 미스 트롯 보면, 그 가사가 다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픔을 주지 않는 사랑. 그런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야말로 절대로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지 않고 상대방이 항상 생기가 넘치게 하는 사랑. 항상 꺼진 유전자들을 다 켜주는 사랑.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랑이 와 과연 있을까? 그런 사랑이 만약 있다면 그건 진짜 놀라운 사랑이겠죠. 예. 네. 그런 사랑이 있다면 정말 우리 유전자는 어떻게 활짝 켜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몸 안에 암이 생기기만 하면 암세포가 이렇게 생기기만 하면 이 T세포들이, 자, 멀리 흩어져 있던 T세포들이 다 이동을 해. 아시겠죠? 이동해서 이 암세포를 포위하고, 결국에는 이 T세포 속에 있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를 켜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줘.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되지 않게 해. 내가 하는 거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이 현상을 일으키고 있어. 그래서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김정은이도 아직도 암 안 걸리는 거 보니까, 아직도 이런 현상은 김정은이한테 잘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암 환자가 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려는 힘이 있어. 그 힘은 진
진선미 속에 있는데 그 진선미를 합하면 그것은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그러면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의 몸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뭐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를 누가 내가 그렇게 믿던 사람으로도 배신을 당했어. 배신당하면 내가 극도로 어떻게 증오하게 됐죠. 분노하고 기가 막혀도 너무너무 막혀. 처음에 그 배신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네. 기절할 뻔했어. 기절이라는 건 뭐예요?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의 유전자가 다 일시적으로 다 팍 꺼지는 상태. 그러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쓰러지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 진선미의 반대, 사랑의 반대, 증오와 분노, 그렇죠? 극도로 기가 막히는 상태. 예. 네. 이런 상태에 너무너무 우리가 그런 상황을, 우리의 의지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우리의 주위 환경에서 나를 그런 상태로 빠뜨렸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뉴 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무엇을 받게 하는 겁니까? 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힘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여러분. 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거를 깨우쳐서 아 그래 이제 매 순간마다 그 힘을 받고 하는 데는 여러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가 너무너무 미워 그렇죠? 근데 이 미운 사람이 생각이 자꾸 나요, 안 나요? 자꾸 나. 응. 그러면 또 생각이 나서 또 미워하고 있다 보면 또 기가 막혀. 그러면 유전자가 또 커져. 이것과 어떻게 싸울 것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계속 나는 증오심, 불안감, 두려움, 걱정, 이렇게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력을, 자연 치유력을 받을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면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깨닫고 이룰 수 있게 되면, 아, 병도, 유전자가 켜져서 병도 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 내가 앞으로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 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그 길을 찾게 됩니다. 아시겠죠? 왜? 이게 안 되면, 혹시라도 여러분의 암이 났다. 식이요법만으로도 암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 운동으로도 나요.
그래서 현미 밥 먹고 채식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물 착실히 마시고 그래도 나아요. 근데 그래도 낫는 사람이 있고 안 낫는 사람이 있어. 낫는 사람과 안 낫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힘의 문제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제 막 그런 건 다 어떻게 내려놓은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 힘이란 이런 강의를 안 듣고도 스스로 깨달아요. 아, 이래서 그래서 식이요법 운동만 해도 어떻게? 왜? 내려놨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거 내려놓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건강식만 하면 낫겠지.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래서 결국 그 식이요법으로 낫다는 분들도 앉아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힘의 문제를 어떻게 기가 막히는 문제, 그렇죠? 이런 증오의 문제, 분노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신 분들이 식이요법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여러분이 우리가 힘내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힘내는 일단은 참 이렇게 벚꽃이 확쫙 펴 있고 이게 앞으로 이제 이렇게 벚꽃이 확쫙 편 게 요게 이제 한 3, 4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한 일주일은 갈 것 같은데 비가 상당히 왔는데도 꽃이 싱싱하니까 비가 오다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날씨도 좋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첫째, 탄성을 와 참 이쁘다. 그래서 아름다우면 뭐예요? 나의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을 하세요? 와, 와 정말 이쁘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유전자가 잘 안 켜져요. 근데 이게 나는 이게 잘 안 되구나 그런 사람들은 더 의도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연습을 일부러라도 해야 돼. 그래서 와하하 웃는 연습도 하시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유전자 켜져야 됩니다. 켜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힘을 받아야 돼. 그런데 힘을 못 받는 것은 힘을 막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내 마음 속에 그렇죠? 무슨 분노가 있고 그것과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너는 못 막아 나는 뭐예요? 그래도 웃을 거야. 응? 그래도 내가 함성을 질 거야. 그래도 내가 뭐예요? 박수를 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쁨을 그런 아름답구나, 너무너무 좋구나, 이런 그 긍정적인 마음을 이렇게 외부로 어떻게 눌려 있던 게, 이때까지 두려움과 분노와 이런 부정적인 느낌으로 눌려 있는 것을 빨리 어떻게 해방시켜야 돼. 그래서 폭발하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신경질 내지 마세요. 신경질 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하하하하. 그래서 정말 여러분, 여러분이 한순간 한순간
이 유전자가 켜질 수 있도록 그 진선미로부터 받는 그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면은 반드시 유전자가 켜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손뼉만 치시지 마시고, 아시겠죠? 이거를 더 확실하게, 예, 네, 그렇게 표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성,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긍정적인 이 힘을 받은 또 힘을 더 받기 위하여 여러분 적극적으로 표현하셔서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가 힘을 받아 켜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세요? 예. 뭐가 폭발한 것 같은데? 예? 예. 네. 자, 한 번 더 합시다. 예. 네. 야. 자,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힘이 우리 유전자를 향하여 오다가 막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빨리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 극복으로 말미암아 유전자가 모든 힘을 받아서 켜져서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